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시황, 세 번째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장에 갭상을 강하게 제가 예측을 해드렸고요.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다. 자, 그랬을 때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하다. 자,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한데, 매수하는 구간이 별도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구간은 이렇게 조정이 오면 절대 이거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추가 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지만, 자, 지지를 못하고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92, 92 라인에서 한 번쯤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수는 있어요. 2392 라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2392에서 손절가 잡고 매수로 대응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매수로 대응 들어간다라고 해도요, 2400포인트를 쉽게 돌파를 못해요. 자, 잠시 올라탄다라고 해도 이거 올라타고 그냥 가겠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392 라인을 지금은 절대 쉽게 깨지 않는다.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이거 하방 압력이 오늘 아침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92를 지금은 쉽게 안 깬다. 견딘다는 이야기죠. 잠시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는.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서 잠시 올라오다가 쭉 밀린다? 이거 하방 압력이 지금 무진장 세다라고 눈치를 까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구간이면 2390에서 무조건 지지받고 한 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야 됩니다. 와서 2400포인트로 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매수 땡겼다가 이 구간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올라오면 또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 하방 압력이 강하니까 지금 올라오면 손절가 잡고 매도로 때리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은 짜셔야 돼요. 자, 요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2390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대로 확률이 90% 이상 아주 초급락이 아닌 다음엔 무조건 확률적으로 90% 이상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주가가 빠져도 무조건 쭉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2392, 2392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올라와야 돼. 여기서 그냥 쭉 빠진다? 이거 하방 압력이 오늘 굉장히 강하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 신호가 이미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강하게 지금 빼죠. 이게 이제 시황이에요, 이게. 자,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오늘은 다시 하락장이 옵니다, 확률적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는 매수 들어가시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 들어가더라도요, 전략적으로 매수 당겼다가 올라오면 빠지면 한 번쯤 올라오고,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를 반복을 하셔야지, 여기서 이거 돌파한다?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위험합니다. 자, 아침에, 이제 따지고 보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오늘장은 무조건 뛰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야 야간장에 미국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뭐 어제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시작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장이 빠진다 그러면 더 급락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공중에서 튀어 올라서 시간을 때워야 돼요. 시간을. 자, 시간을 때운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 선물로 이게 아무 구간이나 막 빠지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돈이다.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벌써 지지받고 2392, 92를 깨니까 지금 주가가 쫙 올라오잖아. 제말 한마디가 돈이라니까. 아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확률은
거의 90%가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러분들 끊으세요. 빨리 끊으시고 기다렸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하락장에다가 다시 배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렇게만 벌어도요, 이게 지금 아침장에 여러분들 몇백이에요, 몇백.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크미 어서 와라. 쓴다도 어서 오고.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방송을 안 보는 거야? 검색이 안 되나 봐, 검색이. 참, 나보고. 아휴. 머리 돌아버린다. 뭐, 그만, 뭐 틀리는 거를 보고 싶을 정도야? 아유, 이 실력 갖고 앉아가지고 개미들 떼돈 벌어주는 방송을 하려고 인생을 바꾸려고 내가 공개 방송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네. 자,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 구간이 지금 오고 있죠. 아주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아주 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지금. 목숨 걸고. 자, 요 구간에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조금 강한데요, 매수가. 요 라인에서는 꺾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라인에서는 꺾어져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00. 여기서는 무조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꺾어져서 치고받고 지금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선물 매도 세력이 여기에서 이제 힘의 주도권을 또한번 놓치면 쟤네들은 게임 끝난 거야. 내일도 뒤지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선물 매도 세력이 여기에서 오늘 죽여야 돼요. 오늘 죽이 이 선물 매수 세력을 죽여야 됩니다. 그 구간이 지금 시간이에요. 아침장에 한번 죽였죠? 지금 여기서 죽여야 돼요. 여기서 못 죽이면 지가 죽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은 손잡고 잡고 매도로 때리는 겁니다. 뭐 인생 뭐 있어? 어차피 도킹 개킹이잖아. 대신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매도로 때리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장이 강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아, 이거 힘들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을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때렸다가 얘가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마지막 두 번째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금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배팅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잡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 때리는데 뚫고 올라갔다. 여기서 또 한번 매도 때리는 겁니다. 매도 때려서 이 중간값, 이 평균가가 여기 중간일 거 아닙니까? 대략 잡았을 때. 그래서 여기 이하로만 빠지면 그때서부터 홀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요, 전략을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지. 전쟁터에 들어온 사람이 앉아가지고 전략도 안 짜고. 지금 전쟁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가 유리한 구간인가? 내가 지금 불리한 구간인가?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아무 구간이나 막 들어오면 뒤지는 거죠. 한학이 어서 와라. 자, 어떻게 됐든 오늘장은 이 상태로 매수가 선물 매수가 지금 여기에서 장을 지금 이 구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은요, 얘 결국 깨지고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지고 내려가요. 그안 깨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반등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해도 얘는 또 때려맞고 밀려. 그러면서 지금은 뚫고 올라오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왜? 지금 여기에서 밀려버리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이거 하방압력이 오늘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더라도 어떻게 비비적거리다가 깨져야 될거 아닙니까? 개길 때까지 개기다가 깨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절대 여기를 지금 시간에 깨면 안 된다. 앞으로 30분 안에 얘 깨면은 하방압력이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된게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급이면 절대 이 시간 안에 30분 안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서 다시 여기까지 회복을 해야 돼. 자, 그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생각외로 장이 강하면 여기서 주룩주룩 밀리는 거고, 그러면 아, 오늘 하방 압력이 무진장 크구나. 오늘 상승분 오바이트 다 하겠구나 라고 미리 예측하면 돼. 시원하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오늘 주가의 흐름을 미리 다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면 제 분석대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8시 반 아침 시황 3차 예측해 드렸습니다. 이건 시황이 아니고요. 예측이에요, 예측. 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